안녕하세요. 네, 김남국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좀 시청자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이랑 현재 민주당의 좀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이 속상해하시고 계세요. 네. 오늘 얘기는 제가 어느 정도 했고요. 네. 최근에 그 소급 적용. 예. 그 소상공인 소급 적용을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투표권도 포기한다고 하셨던 예. 우리 김남국 의원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제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저희가 약속했던 생각했던 그런 소급 적용 그게 되지 않아서 네네. 이게 사실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네, 이제 법사위에는 어제 이제 넘어왔었는데요. 네. 이제 법사위에 넘어온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법안이 이렇게 넘어왔는데 네.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네. 지난해 사회적 고립주가 된 지난해 12월 말부터 모든 여러 가지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인 줄 알았는데 네.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조금 너무 당황했고요. 누가 자꾸 이렇게 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이제 아마 가장 큰 반대는 중기부라고 보여요. 네. 네, 중기부에서 이제 올라온 안 자체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를 대면서 소급 적용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요구를 하니까 사실상 소급 적용을 했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네. 저로서도 참 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투표 때 투표 안 하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네, 이제 어제 사실 기권하겠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수진 의원도 기권하겠다고 네, 하셨고 이수진 의원님도 기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최강 의원님, 저 이수진 의원님 그렇게 이제 기권하겠다고 최강 의원님은 열받아서 나가버리셨다 그러던데 예, 네, 그렇게 세 명이 이제 기권하겠다고 했었고요. 네, 최강 의원님은 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자리를 떴고 네,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참 안타깝고 속상할 것 같은데 오늘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님이 보시는 오늘 김경률이나 이런 김혜영 거기에 뭐 김경률 대신 유인태가 들어오는데 도대체 이건 누구 발상이고 사람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화가 엄청 났어요. 예. 의원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면접관으로 세우는 게? 저도 사실은 정말 너무 황당해가지고 네. 네, 저희 의원님들 단톡방에 난리 났다며요. 뭐 한마디 글을 남길까 말까 했는데 네. 제가 예전에 저희 의원님들 단톡방에 글 남겼다가 막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예,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요. 얼마나 저희 당원들께서 화가 나고 정말 세게 항의를 했을 정도냐면요. 네. 발표 후 2시간이 채 안 돼서 네. 철회 결정이 났어요. 네. 네, 그건 그만큼 저희 당원들께서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주신 거라고 보이고요. 근데 지금도 더 아직도 못 받아들여요. 김혜영과 누구야 김경률 사퇴시켰더니 유인태를 끌고 들어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당원들은 도저히 김혜영 유인태 인정 못하겠대요. 네, 그렇죠. 정말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당원들의 생각과 국회의원들과의 괴리감이 점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물론 김남규 의원님이 안 그러시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왜 자꾸 이렇게 조국 장관에게 각을 세웠던 사람들을 중용시키려고 하는지 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런다고 생각해? 민주당 분위기가. 네, 그래서 좀 네,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럴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말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약자들 그리고 서민, 민생 여러 가지 것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순간 이제 좀 국민의힘과 비슷해지거나 같아져 버렸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안타깝고요. 네. 네, 이럴 때일수록
더 국민들과 민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현명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며칠 전에 우리 의원님 오랜만에 통화하니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윤석열 대선 출마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이제 정말 당황했는데요. 그 영상 보면서. 네, 네. 우선은 집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도리도리. 예. 예, 예. 그래서 아니 이제 이걸 제가 막 이렇게 깎아내리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아니 그냥 저는 정말 이제 보는데 약간 이제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이제 뭐 그만큼 이제 윤석열 총장님도 이제 긴장하셨다라는 걸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네. 이제 다만 많이 안타까웠던 것은 이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네, 기본적으로 내년에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위기,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철학과 신념으로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거는 다 빠져버리고, 맨 그,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과 비판, 원색적인 이런 이야기만 있으니까, 네. 이게 뭔가 싶었고요. 아니, 더더구나 황당한 것은, 아니, 같이 일했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 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네. 그리고 공정과 법치, 뭐, 사회 정의 이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니, 그거를 지키는 자리가 바로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는 아예 안 하고 던져버리고 나가고, 정치한다고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조금은, 참, 칭찬을 해주고 싶어도 칭찬해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도 어떤 추미애 후보님도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 이재명 지사가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대선 출마 후보들 지금 출마 선언들이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오늘 오전에 저희가 이제 프레스데이를 하고 진실 서약식 이런 식으로 그 당 행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행사 전반의 평가를 이제 다들 칭찬만 하니까 네네네. 좀 너무 밋밋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고요. 네. 기자들 이제 취재하시는 기자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고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네네. 흥행을 해야 되는데 흥행을 하고 많은 국민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밋밋한 뭔가는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흥행 말씀하셨는데요. 네. 흥행은 저희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비판했던 사람들, 김경률이나 이런 사람들, 심지어 진중권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아까 기사에. 네. 이런 사람들을 민주당 면접관에 데리고 와갖고 면접을 보게 한다고 그게 흥행이 될 거라는 그런 착각을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꼭 다른 의원님들에게 민주당 지도부에 꼭 전달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의원님들 단톡방에서도 당원들과 마찬가지로 난리가 났었고요. 분위기가 어땠어요? 오늘의 그 지도부의 굉장히 셌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목소리가요? 네네.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철회가 됐다라고 다시 이제 안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안 한다고 말 나온 다음에도 의원님들께서 뭐라고 막 하셨어요. 네. 지금 그 대선 기획단 사퇴하라 이런 말들은 혹시 안 나왔나요? 아니면 면접관들 이제, 전부 다시 뽑아야 된다 그런 말들 안 나왔나요? 이제 굉장히 세게 뭐 해명해야 된다, 설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예. 이제 아마 그런 것은 저희 당의 많은 지지자들과 많은 의원님들께서 예.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좀 민주당답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좀 김남국 의원님이 특히 좀 우리 촛불 시민들의 마음을 좀 대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만간 저희 스튜디오 한번 와주시고요, 의원님.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와 만 명 가까이 이렇게 많은 분들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짜 절박하게 열심히 그리고 신나게 그렇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이번 주 토요일 6시 비가 와도요. 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과 지금 개혁국민운동본부 그리고 딴지 게시판 회원들과 함께요. 연대를 통해서 저희가 대선기획단 다시 꾸며라. 그리고
면접관들 전부 사퇴하라. 저희가 좀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좀 저희 당원들의 목소리도 그렇다는 걸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님이셨습니다.